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양재동 양아치 팀이고요. 양양 언니, 오빠. 저희 이번에 1집 앨범을 냈으니까 그 수록곡인 타이틀곡 너의 의미. 수록곡인 타이틀곡? 조용해 주세요. 자, 세션 소개 먼저 드릴게요. 드러머의 이정화. 어제 이태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막 돌아온 기타리스트 블랑파. 네. 아, 저는 짱송 가수 이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너의 의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너의 한마디 말고 몸이 부르더라. 나에게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 내 역에 지금은 정원이를 닮은 친구 얼굴에다가 예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으유, 귀염둥이 같은 이라고. 이 친구는 아마 코수술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콧등이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말랑말랑하고. 정원이는 꾹꾹하고 재채기할 땐 콧등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여요. 돼지 코도 되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신난 발재간이다. 오늘은 갤러리아 가는 날. 이건 한 30만 년이죠? 이거는 제가 카메라 처음 사고 밖에 처음 나오는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압구정의 배꼽 막걸리인데요. 역시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복순도가 막걸리가 1위입니다. 여기는 술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소주 맥주가 안 팔아요, 여기는. 안 드셔보셨죠, 복순도가? 네. 복순도가는 딸 때가 위험해. 왜요? 잘못 따면 폭발해가 먹을 게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어. 다 폭발했어. 그래서 이건 스킬. 나랑 마셔야 돼. 복순도가 막걸리 드셔보셨네요. 네. 그럼 바로 열어드릴게요. 네. 어우, 지금 찍고 싶어. 진짜 찍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좋아. 스킬이 필요해. 오. 와. 와, 진짜 한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 시켜가지고 롬빨트 시켜가지고 이리 먹으면 속이 위장이 뜨거워지는.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뭐 시켰냐면요, 안주는 바삭 이베리코 목살구이 앤드 제철 쪽파구이랑요, 주문진 왕제복. 조개 이름이 왕제복이에요. 왕제복 맑은 탕이랑요 김치전 시켰어요. 세상에. Amazing. Oh my gosh. 냄새가 미쳤어. 빨리 먹어, 빨리 긁어줘봐. 소리 쫀날 것 같은데? 4.5짤 꼭 써주세요. 뜨거워 했어요?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 오징어가 상물 오징어네. 이 집은
본지를 4천 원에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또 김치 일가견이 있는 딸내미로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묵은지 미쳤냐? 달아라. 여배우들도 이렇게 이런 느낌. 친구야, 잘 잤니? 또 냄새. 너 언제 씻었어? 주영이 언제 씻었어? 어머, 그러면 언니 머리 어때? 너를 보고 싶어하는 언니들이 많더라고. 어머. 은주. 레알이야. 진짜 레알이야 이거. 봤어? 뭐? 찐이야 이거. 이거 진짜. 뭐예요? 접어보. 아, 그 거기 거시기? 이 알보리색은 까몸은 부드럽고 린스를 안 해도 되고 머리 덜 빠지죠 진짜. 확실히 확실히 덜 빠지고. 왜냐면 엄마가 진짜 전국 탈모 샴푸는 진짜 다 써봤잖아 홈쇼핑에서. 개운하다잉. 야야, 이거 옆으로 다 흘러. 인간 믿잖아. 아! 아, 엄마! 없잖아. 아, 뒷채였던 거야! 저 이제 평소에 머리에 쌩 요대질을 하니까 뭐 염색도 하고 탈색을 정말 태어나서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머리카락이 제게 붙어있는 게 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콜라겐 샴푸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 이 아침에 감는 용, 저녁에 감는 용이거든요. 더분자 콜라겐이 들어있어가지고 머리 모발에 쏙쏙쏙쏙 들어가요. 아침에는 이제 얘로 감으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면서 얘가 이제 붙인 머리지만 제 이 모발을 스타일링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요 데이 샴푸가. 그리고 중요한 게 탈모 샴푸여서 실제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을 받은 샴푸입니다. 두 개 다. 저는 이제 머리를 빨리 감아야겠어요. 제 머리 상태를 보세요. 밤새 기름과 이제 노폐물이 쌓였기 때문에 벌링 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안 들어가요. 혼상모다 보니까 안 들어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실. 이게 이런 투명이거든요. 이거를 부숴부숴 일단 바른 다음에 모발 쪽에. 아, 그리고 이게 향이 진짜 좋아. 진짜 이게 손빗질이 너무 잘 돼. 아, 방 떨어져. 어? 찐이 엄마 잘 어울린다, 주영아. 괜찮다. 아이고야, 아이야. 아이고야, 도가니가 요즘 막 실해가지고 살 수가 있나, 열해가지고, 야. 위에 뜬동 머리카락이든 도가니든 있을 때 애껴요. 트리트먼트 안 했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어. 이거 확실히 진짜 이 뽕이 뭐요? 고데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저 고데기를 안 했어요. 왜 이럴까요? 대박이지 않나요? 사랑해요 아기. 어머, 엄마 들려? 엄마 나도 배방구 해주면 안 돼? 엄마 나도 배방구 해주면 안 돼? 엄마 왜? 나도 배방구 해주라. 시끄러운 말도 안 돼. 왜? 한 번만 해줘. 그러나 나 머리도 감았던. 그러나 사랑해요 엄마. 배 아파 나온 자식은 나잖아. 우리 애긴 가슴으로 나왔어. 엄마. 아휴, 엄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이렇게 착한 엄지 공주를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하고 엄지만한 하얀 색깔 말티즈 닮은 아가한테를. 엄지 공주가 말이 되니. 안녕하세요.
오빠 반찬 가져왔어. 주영아, 응? 엄마한테 얘기하고 갈 거야? 엄마가 사줬어. 나 고추 다짐이. 오오오오오. 통닭김치. 엄마! 아, 백김치 엄마. 어머, 이 작은 세상. 어떠세요? 어떠세요? 깨우냐? 네? 깨우냐? 맛있죠? 어머야 이거 통 너무 예쁘다. 패키지가 그리고 머리 좀 많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맞겠다는데 탈모 샴푸. 어머 너 지금 제일 필요했잖아. 오빠 이게 밤에 뜨는 거 낮에 쓰는 거 다른 거야. 샴푸를? 그래서 이제 친구 만나면 난 샴푸 아침 용 다른 거 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 어머 디자인이 또 이렇게 샴페인스럽니 너무 예쁘죠? 화장실에 또 두 가지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완성! 완성! 그랬어요! 아크! 어머머 이 좀 봐. 이 음식은 히마카세의 첫 번째 음식인 아에서 나온 피칸버터하고 플레인한 크래커 이런 거에다가 해서 집에 손님 오시잖아요. 간단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사기가 어렵던데요? 현대백화점 가면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걸어가요? 응? 온라인에서 못 사나요? 요즘 온라인 족속들이 너무 많은데 물어볼까요? 네. 근데 요즘 입맛이 좋으시죠? 너무 잡수시더라고? 고마워. 아 근데 고마워는 원래 맨날 고마워하시는데 요즘에 특히 한 잔 더 먹었잖아. 아 아니 나 지금 이거 아까 전에 그 두 개 중에서 나이트를 지금 까맣는데 이게 거품이 쫀득쫀득한데 약간의 쿨감이 있나 봐. 여기 안에가 뭔가 이렇게 쪼인 느낌? 나 지금 이거 얼마 전에 히피펌 했던 거 알지? 그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 머릿결이? 나 좀 전에 샴푸 바꿨어. 내가 지금 나 조만간에 머리 속에서 네. 너 이길 거야. 저는 지금 엔초비를 넣었어. 파스타요? 우와 저 엔초비 파스타 처음 먹어봐요. 뭐 맛의 비결이 뭐야? 맛의 비결 손맛. 이따가 마지막에 손을 넣어.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를 내가 왜 샀는지 설명을 할게 엄마. 이번에 자라에서 70% 세일을 할 거야. 그래서 봐. 너무 매력적인 거. 와. 아유 딱 너네. 지금 딱 일급사 땡하는 짓을 지금 하는 거 알아? 그리고 이건 무려 89,000원짜린데 너 보면 주영아 거의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옷을 사는 거 알아? 그런 비슷한 게 지금 저기 몇 벌이 엄마 이거 2만원 했어. 내 뉴 카메라 어때? 우리 애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이름이 뭐예요? 엄마 얼굴 한번 보여줘. 비숑 안 같아요. 아구 예뻐요. 우리 애기 비숑이에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 책이 약간 해변가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있는 포노포노 포노포노 대표님 대표님 어머머머머머 저는 이미 이거 끼고 있고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나 이렇게 CEO 폰이야 CEO 폰. 아니 근데 진짜 실버랑 투명 크리스탈이랑 같이 섞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나 이거 나도 이거 할래. 너무 예뻐. 우와 잘 어울린다. 핸스랑 커플이에요?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고 자기 전에 머리를 감는 이유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외부에 이제 오염물질이나 이런 공기 중에 떠도는 안 좋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놓을 수가 없어요. 제 신성한 홀리라는 베개에 꼭 감고 자야 됩니다.
오늘 깜내는 김에 제가 소개를 못했던 요 나이트 샴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나이트 샴푸는 저녁에 깜는 샴푸이고 데이 샴푸보다 거품이 쫀쫀해요. 멘톨이랑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감았을 때 굉장히 개운해요. 이제 모발보다는 하루 동안 지친 이 두피를 조금 더 관리를 해주는 샴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두 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데이 샴푸, 나이트 샴푸를 골라서 효과에 맞춰서 그냥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심신의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이 너무 편안하고 잠이 솔솔 오는 그런 향이에요. 정말로. 그럼 뭐 먹어. 어차피 난 라이브 와서 할 거니까. 갓김치야? 짜증나. 패고 싶어. 삶이 무엇일까? 삶이란? 너구리다. 삶은 달걀이래. 블루동님 얼굴 킹 받아요. 어머, 너 얼굴 킹 받는데. 먹는 거잖아. 홀동님 콧대 킹 받아요. 어디? 먹는데? 홀동님 생긴 거 킹 받아요. 자, 그런 거 봤으려고. 활력 있어. 활력 있어. 싫어. 아씨, 아씨, 아씨. 와, 진짜 너 머리 감았다고. 홀동이 누나 닮으려고 코 수술했네. 아, 누나가 코 수술해서 나도 따라 한 거거든. 나도 돼. 나도 돼. 잘 봐. 이게 자연이다. 잘 봐. 이게 자연이야. 잘 봐. 이게 10번 출구다. 잘 봐. 이게 자연이야. 봐봐 여러분. 미팅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홀동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얘 코했어요. 죽을래 진짜? 이래요. 아 그래야 미팅이 잘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자꾸 분위기가 어색해질라 그러면 근데 얘 코했어요. 쭉 뻗고 하나 둘 꺼져라 진짜. 야 이뻐질다 할 때마다 귀 넘기지 마. 역겨우니까.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 머리 기르느라고 이거 독화자야? 아 이거 그 뭐냐 아이비리그 컷인가 뭔가 그거 했더니 머리가 자라질 않아 지금. 이거 지금 3개월째 기르고 있는데 압구정 잘생긴 형아들이 탄다고 지도 아이비리그 컷인지 농구장 컷인지 따라해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요 그냥 서로 뻑큐하고 방에 들어가고 있으면 좀 마음이 풀려요. 네 대놓고 이렇게 빡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날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TV 보면 기분 풀려요. 네 저희는 그냥 대놓고 해요. 마음 품고 있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한번 갈기고 들어가는 게 낫지? 어차피 다음날 출근 같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둘 중에 한 명이 꼭 잘못을 해. 맞아. 근데 약간 티나는 잘못. 어 그래 티나는 잘못. 근데 내가 잘못해. 항상 거의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저 혼내요. 그리고 제가 울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요. 미안해. 아, 하루면 끝나. 미안해요. 이거 끝나요. 맞아. 미안해. 됐냐? 이러잖아. 치고받고요? 한 6살 때? 6살 때는 뭐 주먹까지 때렸죠. 그때 막 누나 강냉이 하다가 그랬잖아. 저도 코 그래서 한 거잖아요. 누나 때려가지고. 대화는 잘 통하죠. 둘이 코드가 맞아서 그래요. 둘이 코가 맞아서 그래요.